쿵아, 안녕하세요. 쿵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라에 나왔고요. 날이 더워서 계속 냉면만 먹는 것 같아요.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자, 가자! 안녕하세요. 아,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아버지께서는 코다리 비빔냉면, 그리고 저는 물냉면 주문했고, 사이드로 왕만두랑 석쇠불고기 있어서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기본 반찬은 샐러드, 그리고 상추무침, 그리고 냉면 무김치, 그리고 짠지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석쇠불고기 찍어 먹는 소스고, 이거는 만두 찍어 먹을 소스. 예. 소스가 튀기네. 소스가 고소하네요. 싱크하고. 고소하니 맛있네요. 상추 무침. 상추 겉절이? 상추 무침? 새콤, 시큼, 고소. 아버지께서 주문한 코다리 냉면 나왔고요. 가격은 11,000원. 제가 주문한 물냉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아버지께서 드실 냉면은 잘라야 돼요. 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잘라야 되겠다, 그죠, 아버지? 식감이. 이거는 뭐예요? 석쇠 불고기인데도 드릴게요. 뭐예요? 아니, 아니, 거기서 나온 거 드릴게요. 주문한 왕만두 나왔습니다. 가격은 5,000원. 왕만두는 가격이 진짜 좋네요. 주문한 석쇠불고기 나왔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고기 그람수는 240g이라 그러네요. 다 구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돼요. 괜찮아요, 아버지? 잘라드릴까? 한 번 더 잘라? 만두 자를게요, 아빠. 그지? 만두는. 아버지, 이거 만두 드세요. 와, 얘는 파채가 밑에 나오네요. 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게 석쇠불고기인데, 아버지? 여기 냉면에다 이렇게 같이 드셔보시오. 부드럽고 괜찮죠? 석쇠불고기. 소스는 있는데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단짠이 기가 막히네요. 밥에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냉면 육수부터. 와, 육수는 살얼음이 없는데도 새콤하면서 시큼하면서 괜찮습니다. 만두 간장은 이거요. 맑은 거. 흐물흐물해서 해내네. 아빠 이거 드셔, 이거. 이거. 조심해. 네, 그게 만두 간장이에요. 저는 간장 없이. 그냥 다 아는 만두 맛. 면이 진짜 얇고요. 탄력이 엄청납니다. 배가 엄청 크게 들어있어요. 벌써 다 드셨어, 아빠? 아빠 이거 드셔봐. 같이 드셔.
불고기랑 냉면이랑. 고기 드셔, 고기. 아, 고기 하나만 더 드셔. 식초를 안 넣는데도 조금 새콤한 맛이 더 강한 육수 같아요. 냉면 면이 엄청 찰지다 그래야 되나? 쫄깃쫄깃 엄청 살아있습니다. 양은 많네요. 이게 새콤시큼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는 완냉. 아빠 다 드셨어? 샐러드 요즘 잘 드시네. 냉면은 뭐 취향 따라 살짝 달릴 수 있는데 석쇠불고기는 호불호 없이 단짠단짠해서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불고기랑 냉면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